시장에서 놓쳐선 안 될 이슈를 점검해보고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의 박스권 고점 부근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 이따 지표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지켜보고 어디가 힘이 센지 거기로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뭐 차트를 그어놓고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점을 치든가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리 섣부르게 미리 예측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시장이 어떻게 힘이 몰리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포인트는 5월 FOMC가 될 겁니다.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든 뭐 하든 실질적인 그동안에는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했다가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실제로 엉덩이를 이제 회초리로 맞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 개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고점 상단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하고 여기서는 주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매매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저 쇼쟁이 저거 맨날 내린다고 하는 놈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객들은 실제로 보면 고점에서 좀 팔 기회를 좀 미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걸 노력을 해서 갖다 주는 건데 또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지수가 빠져도 사야 됩니다라고 하면 너 말 바꾸는 거 아니냐?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박스권입니다. 저 정말 중요한 건 5월 초순에 FOMC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 그때가 진짜 시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 유가는 상당히 중요하죠. 10년물 금리 올라가는데 유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유가는 경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올라야 됩니다. CPI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단기 금리 유동성 회수만 일어나야지 이게 부러지면서 경기를 부러뜨린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주식시장 폭락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유가 왜 하락하는 거냐. 유가 하락 시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되는 거냐. 유가 어떤 부분에서 실물경제에 타격이 일어나는 거냐 혹은 CPI가 지금 올라가는 게 진짜 좋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유가 하락은 지금 상해라든가 광저우라든가 이런 데 락다운이 좀 있으면서 유가 어떤 부분이 있어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죠. 러시아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가 지난번에도 차트를 보여드렸지 유가 하락한다고 CPI나 PCE 코어 부분은 유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가가 내려오는 건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다른 신호들 중에서 인플레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신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경제 타격 일어나느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PI가 PPI,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떼우는 가격은 엄청 올랐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를 못 시키고 CPI는 내려가고 PPI는 올라간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두 분기 정도는 실적이 빠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더 뒤로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여기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박스권 제가 바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죠. 여기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중간 정도 내려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시장 에너지가 뭐 그런 거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주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트라이를 했는데 고점을 못 뚫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큰 하락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를 작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보라색으로 아니 저기 뭐냐 주황색으로 표현한 게 영 레포라고 하는 거고 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건 무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빅스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고 무부라고 하는 건 채권 시장에서의 그 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올랐다는 건 여기 19년도 20년도 팬데믹 터질 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굉장히 혼동스럽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시장인데 주식 시장만 지금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영 레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에 채권 가격이 이랬습니다. 08년도에 채권 가격이 이랬는데 그게 두 배가 났죠. 두 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5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까지 찬 겁니다. 그런데 채권은 95%까지 대출을 줍니다. 그러니까 10배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오르면 지금 2배를 먹은 게 아니라 20배를 먹은 겁니다. 그 채권을 다 어떻게 했느냐. 미국 국민들이 SPC를 삼아가지고 페드가 돈을 태고 그걸 다 사줘버린 겁니다. 그걸 던진 애들이 누구냐. 여기 지금 갔다가 연준에다 돈 집어넣는 영레포로 돈 집어넣는 애들입니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건 이런 애들이 영레포로 갔다가 지금 돈 다 채권 판 가격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 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실물 지표로 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거냐 아니면 물동량이 회복되는 거냐라고 보는 건데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중고차 가격이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 신차 판매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물류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E 지표나 CPI 지표는 점차 슬로우 다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4%에서 마치냐 3%에서 마치느냐 시장이 딱 결정이 난 이후에 시장은 방향성을 결정하고 윗방향으로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우존스 운송업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보시면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조금 있으면 실물 경제도 슬로우다운 되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무슨 제조업 국가냐, 서비스업 국가인데 제조업 지표가 뭐가 중요하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라든가 글로벌 뭐 중국의 뭐 어떤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한 색으로 표시된 거는 신규로 주문 받는 거보다 재고 자산이 많으면 이렇게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는 쌓이고 있고 주문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ISM 제조업 지표 하늘색이 따라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주 빠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디까지 빠지는지 두고 봐야 한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갖다 계속 집어넣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PPI,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의 중국의 PPI입니다. 요게 나중에는 미국 CPI로 꽂히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작 문제는 유동성을 회수하면 이익이 100억 나던 거에 대해서 멀티플 20배 줘서 2천억 시총을 받던 거가 유동성을 회수해버리면 15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500억으로 시총이 떨어져야 되죠. 30% 빠져야 되는데 기업 이익만 멀쩡하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기업 이익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정지 상태로 놔두고 경기는 부러지는데 이익은 괜찮은데 유동성만 회수하면 멀티플을 그것만 조정해주면 된다. 그거는 억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 이익 실적 추정치가 글로벌리하게 완전히 다운턴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검은색은 미국을 제외한 거고 미국이 그나마 좀 나으니까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면 아직까지는 이건 뭐냐면 이익은 증가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가폭을 15로 잡다가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5밖에 안 늘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익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때려 박으셔도 상관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봐도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고 다시 질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OECD 선행 지표입니다. OECD 리딩 인덱스인데 그것들 지금 꺾꾸러지고 있죠. 중국이 지금 빨간색인데 중국이 제일 많이 빠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초기에는 제조업 국가들이 싹 부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물가를 반영을 해서 공장이 돌기 시작하면 또 오바케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들을 조금 참고하신다면 지금은 한두 분기 정도는 연준의 정책, 멀티플 하향, 기업 이익 하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세팅이 되고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는 섣불리 주식을 많이 매수하지 마시고 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현금 비중 50% 이상 갖고 가시면서 해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권 하단에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네. 지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내 증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너무 보수적인 행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만기일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팔고 있고 박스권 하단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내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주 장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개별주 장세가 나온 건 확실한데 대형주를 들어올리기에는 경기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4월달 수출 10일까지 발표된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환율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이 락다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걔들은 이제 정보를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이 죽는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화이자 모더나 이제 비싼 거 갖다 맞았는데 걔들은 그 지들이 만든 거 그거 중국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도 모르는 그거 백신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사율이나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를 완전히 밀폐시켜버린다는 게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막 식량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데 언론이 그걸 보도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통제를 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1,000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2개, 3개만 빠져도 나사 없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부 부품 공장을 중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에서 굉장히 변수가 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많이 적자났던 부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시장은 빠지게 된다면 조금 잡아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종목별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잡지 않으면 그러면 또 이것도 잡아놓고 기다려도 오르지 않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진짜 이제 고수의 구간인 거잖아요. 네.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어디서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종목들은 저는 이제 정책 뒷바람을 받거나 구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최근 것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5G 관련돼서 HFR이나 인오와이어, RF, HIC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빠질 때 사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내일부터 올라간다, 오늘 장 개장하면서 올라간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4K로 막 영상 찍어서 막 돌리고 있는데 잘못하면 불나죠. 그러니까 통신망 빨리 깔아야 되고 건물 안에도 인빌딩 장비를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날 수 있고 미국도 본격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건물 안으로 공사를 하러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재자라든가 건설 지금은 공사들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4월 달에 가격 합의를 하고 성수기가 돌아오는 여름까지 좀 빠지면 주식을 모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재개발, 재건축,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정치들이 계속해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재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면 정책이 변환되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7가지 부동산을 틀어주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2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행정부 수반과 지방자치대 단체장이 마음을 먹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공급 정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빠지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LNG라든가 인프라 장비 관련된 거, 인프라 장비 미국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창 단조라든가 DY파워, 진성 TC 같은 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1, 2년 가기 때문에 잠깐 빠지고 올라가고 한다고 보지 마시고 좋은 가격대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롯데정밀화학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막 슈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나프타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공장에서 한화솔루션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그리고 백광산업 같은 데에서 만드는 가성소다가 가격도 괜찮고 중국의 락다운과 관련된 거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석탄 가격 상승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멀리 보시고 차트 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좀 건사제에서 한번 찾아보자. LNG 설비 찾아보자. 그리고 오늘은 롯데 정밀화학을 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진짜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